조규성 인종차별 스포츠 밈스. 많은 한국 선수가 해외로 이적하여 시즌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조규성 선수도 시즌 4골로 덴마크 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조규성 선수가 인종차별 및 응원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조규성을 응원하러 간 유튜버가 조규성을 응원하는 팬을 촬영하였는데 그 팬은 조규성을 외치면서 눈 찢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규성을 응원하러 간 한국인 팬에게 눈 찢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 행위로 보여집니다. 나아가 성적인 의미가 포함된 응원가를 부르는 팬 또한 포착되었습니다. 과거 이강인 선수 또한 같은 팀원으로부터 훈련 도중 인종차별로 의심되는 행위를 당하였는데요. 손에 들고 있는 공을 발로 강하게 가격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 없이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축구선수 모두 행복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는 스포츠 밈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